팔당에 또 뭐 할 게 뭐가 있지? 카페? 그럼 카페를 먼저 갔다가 그래 막걸리 뭐 애견 동반 카페를 가자. 완전 애견 카페 가 볼까 아니면? 엄청 막 뛰어놀고 그런데? 강아지 운동장 거기 가면 강아지 엄청 많잖아. 뽀롱이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해? 뽀롱이는 자기가 주인공인 걸 좋아해. 주인 닮아가지고 멍푸치노 있어요? 멍푸치노? 요즘 그래 멍푸치도 그렇게 핫하더니.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멀티로 요리를 하고 있죠. 나준다고? 나 내일도 바로 지방 가서 인천을 못 가잖아. 또 가고 싶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같이 데려가 주자고? 응? 데려가 달라고. 같이 갈까? 같이 갈 거야? 호랑이도 같이 갈 거야? 오징어 먹으러 같이 갈 거야? 오징어? 내가 오늘 양미리 언니들이랑 놀러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브이로그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뒤에서 안녕했어. 맛있어. 근데 오빠는 왜 카카오넵 있어요? 난 이게 더 편해. 카카오 주식은 마이너스 30% 엄마 아빠의 뒷모습 같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너 진짜 여유 있어 보인다. 이렇게 텐트 안에서 노닥노닥 하고 있어요. 노가리 노가리. 반죽하니 안 돼요.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 오, 진짜 멋있어. 오, 오, 멋있어. 오, 안녕. 여긴 좀 작은 친구들이네. 그래, 아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난이도 최상으로 갔어. 거긴 막 킥복싱 하는 애들 있었어. 우리 완전 외향적 강아지들만 모여있어. ENFP 강아지. 와 진짜 멋있어. 어이가 없다. 5분 놀고 끝이라니. 뿌는 얘는 입장권도 그걸 못했어. 5천원 냈는데 500원어치 벌써. 500원어치 뭐 2차 갈 수 있겠어? 막걸리 먹으러 갈 건데. 너 막걸리 먹을 힘은 있지? 이미? 진짜 웃겨. 자 엄청 자. 진짜 체력 안 좋은 친구 같아. 너. 나? 너라고 강아지 거처럼. 나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즐거워. 아 진짜? 먹으면 힘드니까. 오히려 막 먹으라고 한 게 싫구나. 강아지는 꼬맨데 17살인데. 그래서 내가 장수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닭발과 산책. 막걸리 먹다 소주 가겠지 뭐 배부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언니 막걸리 갖고 와. 저기요. 제 막걸리를 가져갈게요. 예. 간다 갑자기. 신난다. 오. 짠다 짠다.
우리 텐션은 먹기 전과 후로 나뉘지. 뭐 여기 사모님 같아. 어머니. 오, 예. 어, 성공하셔서 모피 사셨나 봐요. 성공하셨네. 닭발을 몇 개를 파신 거야? 어머 너무 맛있겠다. 우와. 지금 드셔도 됩니다. 네. 너무 좋지 않나? 주태 주태 예예예 내가 이거 처음부터 왜 하는 거야? 짠짜란짠짠짠짠짠짠 감사합니다. 이모 고마워요 오늘. 맛있어. 맛있다. 그루브가 있으신네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건 깻잎에 싸먹어야 돼. 깻잎이랑 살짝 고나리네. 와. 원래 비는데? 와. 미쳤다. 와. 이거는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건가? 싸고 해서 넣어서 오징어 진짜 맛있겠다. 야들야들하지? 박수를 치신대. 피자네. 와. 와, 이 정도로 약간 돈가스 싸는 느낌. 와, 밖에 차 봐봐. 저 진짜 크다. 고기는 하늘이면 캠핑카 별로 안 불편했어요. 아, 원래는 씻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응가 좀 캠핑도 있지. 응가 왜? 땅 파서. 아니, 화장실 아니 화장실이 다 있어. 캠핑장은 어, 땅을 왜 다 있어. 땅을 왜 파? 땅을 왜? 땅을 묻는 거지. 거기 또 써야 되는데. 따뜻한 물 넣어요? 응, 따뜻한 물 넣어. 매점도 있고 다 있어. 어, 다 있어. 매점도 오빠 있어? 좋아해요 캠핑? 되게 좋아. 우리 4시 가자. 아니 언니 남친까지 5시면 이제 남친 데리고 와야 돼. 먹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여자. 하나도 안 취했어 언니? 난 지금 딱 기분이 좋은 상태야. 난 기분 좋은 단계까지도 안 갔어. 난 좀 몸을 사렸거든. 저희는 2차를 가보도록. 우리 내일 언니 내일 뭐야 이거? 메린 셀이라고 해. 메린 셀. 너무 안 돼? 어 나도 근데 이런 거 해볼까 봐. 좀 길게. 내일이에요. 나 좀 길게 이 힙한 거. 어, 힙한 거 이게 뭐야? 유행하는 모양이야. 마린셀레야 이게? 아몬드 모양. 어, 마린셀레라는. 그래, 내가 이거 해보달라고 했던 거잖아. 힙하게 해달라고. 그때 내가 한참 비웃었잖아. 어, 너가 힙한 거? 저는 2차로 그냥 여기서 어중더중 먹을 바엔 우리 집 가서 거하게 마시자 해서 저희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자. 진짜 영상 틀면 저 뭐야? 여러분, 이 노을이 보이시나요? 이 노을만큼 전 하리보를 사랑합니다. 안 쎄 급다. 진짜.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안 쓴다. 아니야 써. 거기가 좋아? 물김치에 소주. 진정한 술꾼이라면 어 안주는 상관없지. 아우 소리가 아주 데레레레레 시원하게 말아주셔. 예.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언니가 팍팍 고은이 레몬 쏘지 마라. 레몬 두 개 소주 두 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야.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먹고 60년 동안 숙취가 없었어.
아 이거 근데 너무 진해서 한 병을 더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네 병을 다 깠습니다. 아 하늘 아저씨 또 나왔네. 레몬이 너무 세서 소주를 더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소주가 너무 세서 레몬을 더 말고 그 다음에 레몬이 세서 소주 먹으려고 또 오, 와, 딱이 났다. 딱이 났다. 쯤이면 이제 제발 시켜요. 아 시켰어? 무슨 피자 시켰어요? 파페루스. 국물도 하나 시켜. 근데 나 거기서도 시켜 먹었는데 맛있었어. 역전 할매 맥주. 아, 거기도 맛있어. 거기 오징어 입이 진짜 맛있어. 먹다 넣었어요. 나 그럼 이제 살 더 찌면 나 진짜 활용이 안 돼. 아니 뭐 다들 살 뺄 거잖아 평일에. 하지만 35살에도 이렇게 산다는 60kg. 너무 맛있는 피자예요 여러분. 60kg라고 나? 와우. 엄마 미안해.